옛날 어느 마을에 천석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겐 외동딸이 있었는데 부부는 금이야 오기야 하며 온갖 정성을 다 들였습니다. 딸이 태어날 때부터 좋은 옷만 입히고 맛난 음식만 먹이며 불면 날아갈 새라 쥐면 꺼질 새라 고이고이 길렀습니다. 또 아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어릴 적부터 이것저것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의범절은 기본이요. 글읽는 법도 가르치고 글씨를 쓰는 법, 시 짓는 법, 그림 그리는 법, 여러 가지 악기, 말 잘하는 법, 걸음걸이 하나까지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배우고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딸은 혼이 날 나이가 되자 아주 훌륭한 색시감이 되어 있었고 천석군은 그 모습을 보며 매우 흐뭇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딸에게 어울리는 좋은 신랑감을 두루 찾다가 이웃마을 만석군 집안과 사돈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위감은 품행도 단정하고 인물 또한 훤칠하여 천석군 마음에 쏙 드는 총각이었습니다. 혼례식을 올리는 날 천석군은 사돈에게 자신의 딸은 어릴 적부터 배울 만한 것은 다 배웠기 때문에 사돈 댁에 허물이 되는 일은 없을 거라며 은근히 자랑하였습니다. 혼인을 하고 며칠이 지난 후 만석군 시아버지는 배울 만한 것은 다 배웠다는 새 며느리가 무엇을 얼마나 배웠는지 궁금하여 따로 불러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새아가, 듣자 하니 너는 배운 것이 많다는데, 그래, 뭘 배웠느냐? 며느리는 차분하게 자기가 배운 것을 줄줄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글 읽는 걸 배워 천자를 읽어도 막힘이 없고 글씨 또한 여러 가지 서체를 모두 익혀 쓸 줄 안다고 하였습니다. 또 운을 떼면 시가 술술 나오고 책 서른 권은 한자리에서 다 외울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배웠냐고 묻자 며느리는 붓으로 못 그리는 그림이 없고 수도 곱게 놓을 수 있으며 300가지 노래를 부를 줄 알고 20가지 악기를 탈 줄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또 무엇을 배웠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로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을 다 배웠습니다. 말씨와 앉음새, 절하고 걸음 걷는 법도 배웠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이 배운 것들을 모두 이야기하였는데 시아버지는 더 배운 것은 없느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또 없느냐? 예, 그것뿐입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대답을 다 듣더니 무언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곡식을 익혀 밥을 짓고 갖가지 나물로 반찬을 만들어 상 차리는 법은 배웠느냐? 못 배웠습니다. 물레질을 하고 배를 짜서 치마 저고리와 도포, 두루마기 짓는 법은 배웠느냐? 그것도 못 배웠습니다. 그럼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호미로 김을 메어 거름을 주고 거두어서 도리깨로 마당질 할 줄은 아느냐? 그런 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대답을 듣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더니 정작 중한 것은 안 배웠구나. 그는 모든 일 중에서 농사지어 거두고 음식을 장만하고 실을 자아 옷 짓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면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 마땅히 익혀야 할 것부터 다시 배워오라고 하였습니다. 금지오겹딸이 혼인하자마자 친정으로 돌아와 까닭을 이야기하니 천석군은 부하같이 밀었습니다. 딸을 애지중지하며 잘 가르쳐 보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사돈이 괘씸해서 그러면 사위는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천석군은 사위를 불러 자네 아버지가 내 딸을 돌려보냈는데 그러면 자네는 일을 얼마나 배웠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잘할 줄은 몰라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은 배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천석군은 설마하니 만석군 부잣집에서 아들에게 험한 일을 가르쳤겠냐 싶어
이것저것 일을 시켜보기로 했습니다. 사위에게 나무를 할 줄 아냐고 물으면서 산에 올라가 나무 한 짐을 후딱 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위는 바로 지게를 지고 나가더니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나무를 산더미만큼 해가지고 왔습니다. 평소 몸에 익은 솜씨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 천석구는 내심 놀랐지만 태연한 척하며 다음은 소를 끌고 가서 밭을 갈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사위는 황소에다 쟁기를 능숙하게 지워 밭으로 나가더니 소를 몰며 번개같이 밭을 갈고 밑거름까지 듬뿍 주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천석구는 농사는 그렇다 치고 신은 삼을 줄 아냐고 물었습니다. 사위는 망설임도 없이 그것도 할 줄 안다고 하더니 삼껍질을 벗겨다가 야무지게 꼬아서 미투리 한 켤레를 깔끔하게 삼았습니다. 만석군 집안이라 남부러울 것 없이 귀하게 자랐을 텐데 어찌 그리 일을 잘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 사위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하나씩 배운 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석군은 그제서야 딸에게 밥하고 옷 짓는 법, 빨래하고 농사 짓는 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다시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만석군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보며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배워 기특하긴 하지만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부터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만석군 집안이라 며느리에게 굳이 일을 시킬 필요는 없지만 큰 살림이던 작은 살림이던 간에 안주인이 살림을 알고 할 줄 알아야 사람도 현명하게 부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시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었고 시아버지는 그동안 열심히 일을 배워온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며 며느리를 아끼고 귀하게 대해주었다고 합니다.